여러분 끝입니다. 자, 이제 우리 등비 중앙으로 한번 가볼게요. 등비 중앙도 등차 중앙과 같은 방법입니다. 등차 중앙에서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럼 등비 수열은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되겠죠. 등차 수열에서의 특징은 공차가 같다라는 것. 등비 수열에서의 특징은 공 비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이용하면 등비 중앙 바로 나오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수 A, X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다시,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XB에서 공비라는 것, 뒤탕에서 앞항을 나눠주면 돼요. 뒤탕에서 앞항을 나눠주면 되죠. 이 값이 공비니까 같아져야 됩니다. 이 식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식은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만든 식입니까? 공비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수식 계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하죠? x제곱은 ab이다 라고 쓸수 있게 되고요. 등비 중앙의 제곱은 등비 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끝 값의 곱과 같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제곱은 ab이다 라고 쓸수 있고요. 당연히 axb는 0이 아닌 실수여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자, 이 등비 중앙은요,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등차 중앙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